대구광역시는 17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성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PWC 3일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성 분석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순현재 가치 최대 2.5조 원, 내부 수익률 최대 12.3%로 사업성 충분으로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이것은 종전부지뿐만 아니라 K2 주변 지역 128만 평 개발, 사업성 사업기간 단축, 시민펀드를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것으로 이런 사업성 보강 방안이 적용된 결과 금융비용이 최대 4.1조 원 절감되는 등 사업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토지 분양이나 그다음 아파트 분양 이런 건축 개발도 병행 추진할 경우 순현재 가치는 2.5조 원, 내부 수익률은 12.3%로 사업성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악화, 금리 상승, 대외적 여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시중 금리를 6.74%, 우리 BBB 플러스 회사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비용 단가는 LH 기준을 적용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사업성을 보강해서 도출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성 보강 내역으로는 K2 주변 지역 128만 평은 사업 대행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현재 용도인 자연 녹지로 수용하고 추후 도시 개발 시 선개발 후분양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성 보강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2 주변 지역 128만 평. 이것은 사업 대행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현재 용도인 자연 녹지로 수용하고 추후에 도시 개발 시 선개발 후분양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이런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사업성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사업기간 단축은 SPC 구성 시 메이저 기업이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구 분할, 동시 착공 등 종합 사업 관리, 패스트트랙을 활용하여 실현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업 과정보다 1년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배당소득에 모두 과세되는 일반 SPC와는 달리 PFV, 프로젝트 금융 비어클 방식으로 SPC를 구성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법인세 등 소득 공제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대구시는 5천억 원 이상의 시민 참여 펀드를 공모 조성해 금융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초기 재원 조달 시 시민 참여 펀드를 약 5천억 이상 조성함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전 시중은행 브릿지론을 대체하고 토지수용위원회는 본 PF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펀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조합 방식을 적용해서 일반 국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시민펀드를 조달할 경우 시중권 재원 조달과 상환 기간 간의 갭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융조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공기관 금융권과 협의해 연내 사업 대행자가 될 특수 목적 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권 등과 적극 협의하고 11월 중 투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의 수익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연내 사업 대행자가 될 SPC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부동산 투자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성 분석 결과가 사업성 충분으로 도출됨에 따라 SPC로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민간기업들에게 자신 있게 SPC 참여를 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내 사업 대행자 선정을 통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구체화하겠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